대단히 반갑고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국제 수학교육학회 유치 제12회 국제 수학교육학회 유치를 축하하면서 저희가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 출범식으로 이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흔하지 않은 시간이고 저희가 수학교육, 수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또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해 오신 그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신 정말 좋은 자리에 또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그 개회식으로 그 서울대학 수학교육과 교수이시며 IPC 위원장이신 조승재 교수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막 바쁜 일도 하지만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 오신 분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들 이 자리에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소개 올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별히 제가 세 분만 먼저 소개 말씀드리고 저희 인사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수학 교육계의 큰 별이시고 또 수십 년 전부터서 수학 교육 국제 대회 참여하시면서 논문도 발표하시고 또 좌장도 여러 번 하시고 또 십 년 전에는 2011년, 제11회 국제 수학교육대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끼우시고 한 박한식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겠습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12회 국제수학교육대회 위원회 출범식 그렇게 명칭이 붙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실무를 맡을 조직위원회가 있고 또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은 혹은 아무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국제자문위원회를 두어서 우리 앞으로 할 모든 일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시고 또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도움을 주실 그런 국가자문위원회에 이동희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크게 박수. 다 아시겠지만 이동희 위원장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셨고 교육부 장관도 역임하셨고 또 민족사관학교 교장도 역임하셔서 연구와 행정, 실무 모든 분야에서 교육에 관한 한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겨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큰 안내자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지금 아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술연구정책실장인가요? 엄상현 실장님 오셨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그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위에 우리 수학교육에 혹은 하면 수학과 수학교육에 아주 혁혁한 공을 남기시고 공적도 남기시고 또 실제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과
수학교육에 매진하는 여러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일일이 인사 말씀 올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신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나 혹은 PISA나 혹은 TIMSS 등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올려서 외국에 있는 많은 수학교육자들이 도대체 한국의 수학교육은 어떠하기에 그와 같은 훌륭한 업적을 남기냐고 많이들 부러워하고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 한국 수학 교육을 알기 위해서 아마 이런저런 학술회에 우리 한국 수학 교육자들 초대하여서 혹은 초청하여서 강연을 듣고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내적으로 되돌아보면은 우리 수학은 수학 때문에 학교 수업을 망친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또 수학 교육이 너무나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혹은 아니면 암기식 교육이다 등등 수학 교육에 관한 맹비난이 쏟아져 있는 것도 현실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사교육도 수학이 그것의 주범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외국에서의 평가와 우리 국내에서의 평가가 상당히 이질적인 혹은 아니면 서로 상충되는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수학교육계가 처해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후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라는 또는 우리 후세에게 아주 좋은 수학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 우리들의 책무이고 또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고 또 오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12년에 제12회 국제수학교육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행사 자체도 출범식을 하는 자리이지 우리가 2012년에 수학교육대회를 유치한 것을 자축하고 축하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수학교육 현실을 직시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바람직한 수학교육 교실 환경을 만들어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옳게 수학을 공부하고 옳게 수학을 활용하고 옳게 수학을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수학교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되고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2012년을 대회를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좋은 수학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고 그것은 단지 선언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교육계 혹은 아니면은 행정을 맡으신 가장 우리들이 받들어 모실 그런 선생님들에게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2012년 수학교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학교육에 대한 그런 열기가 수학교육을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원하는 그와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서 우리 수학교실이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생산적으로 수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2012년 수학교육대의 조직위원회의 조직원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시간을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또 물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일을 다 제쳐주시고 앞으로 자랄 우리 수학 우리 어린이들에게 참다운 수학 교실 환경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만들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부풀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더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수학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또 수학 교육을 통해서 과학 교육의 환경이 개선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에서 학교 교육 전체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2012년 제12회 국제 수학교육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그 준비 모임뿐만 아니라 그 2012년 국제 대회가 수학교육의 어떤 신기원을 이루는 그런 계기로 같이 힘을 합쳐가자는 그런 말씀으로 다소 무거운 그런 말씀으로 개회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이 자리에서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수학과 수학교육에 대해서 긍지와 또 책임 이런 것들도 같이 가시는 그런 분들 제가 어려운 분들 막 그러니까요. 저도 제 소개를 안 했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수학교육과 장경윤 교수입니다. 네, 이어서 저는 이 2012년 저희가 그 이크미 유치가 되고 나서 제일 기뻐하실 분으로 사실은 저는 이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소개하셨지만 정말 우리나라 수학교육에 선두주자로 수학교육을 정말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지금 은퇴하신 지 한참 되시지만 서울대학에서 교원대학으로 옮기시고 또 그러시고 나서도 계속 논문 발표하시고 특히 대외 유치를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이끌어오실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원대학교의 명예교수이신 박한식 교수님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환영을 큰 박수로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조승재 선생님이 이제 축제를 내주셔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사람은 1945년 10월 1일 해방된 우리나라에서 학교가 재개되었을 때 미 군정천의 발령을 받고 부산에서 오늘의 경남여자고등학교인 부산항공립고등학교에 수학교사로 부임을 한 것을 시작으로 수학과 교원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하고 2004년 6월 한국교원대학교 수학과 시험강사를 마지막으로 수학교원의 60년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조승재 교수가 이꾸미 12회 출범식을 하는데 와서 축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안 나간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차 여기에서 꼭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며칠 전 밤을 새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초청장을 받고 보니 존경하는 이동희 선생님도 이끄미 12월 이하여 도와주시고 대한수학회의 김도환 회장님도 수고를 해주시는데 승낙이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 이 자리가 이 사람에게는 과부한 자리로서 이 영광된 자리를 넓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약 안에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1회 입금회는 입금회 즉 국제수학교육회의는 1969년 프랑스의 리온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사정 문제로 주최 측에서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 주지 않는 모임에는 출장을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학술지에 나오는 회의 참관기 등을 읽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수학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국제회의에 관심을 가지도록 저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지만 우리 속담에 있듯이 대문이 불여일견이라 실감은 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미국의 샌디에고의 교환교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980년 이후에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그 1980년 8월에 미국의 버클리에서 입금위 호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입금위 호의 조직위원회 한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상호세란에 있는 대학에 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샌디에고에 있는 교포들에게 기차를 어떻게 타느냐 물어봤더니 아무도 기차를 타본 사람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 갔다 온 분 많이 계시지만 아마 미국에서 기차를 어떻게 타는지 모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그 기차를 모험삼아 타가지고 산호세 가서 그 조직위원회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초청장을 보내줄 것을 부탁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받은 초청장은 이외로 논문 발표를 하는 한 분과의 과장으로서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장으로 서울대학교에 출장 허가문을 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사람이 청구도 하지 않는 보조금으로 출장 보조금으로 대금 5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저는 저로서는 평생의 처음이고 마지막인 출장 보조금을 받고 입금위 후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선 접수해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첫 장을 펴보니 당시 미국 대통령인 카타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의 환영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회의가 대통령이 환영을 할 만큼 큰 행사구나 하는 생각에 혼자 감격을 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은 4,000명을 넘었고 좌장도 거의 100명이 되었는데 이들 좌장과 발표자를 만나게 하는 것도 그 아이디어가 탁월해서 감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100명 내외가 모이는 연구대회만 보다가 거대한 연구대회가 질서정연하게 수학적으로 빈틈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는 감탄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고 보고 느낀 것들을 기후해서 물론 신나게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 입금위 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붙여서 이야기를 할 것은 1981년경으로 생각이 드는데 학술재단에서 이 사람에게 한 통의 수학 논문의 심사 의뢰가 왔습니다. 논문의 심사를 해본 이유 없는데 이해하게 생각을 하면서 열어보니 논문 내용이 입금위 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논문의 필자는 입금위 호에 참석을 하지 않은 분인데 입금위 호의 프로그램을 구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입금위 호를 소개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학술 논문이라고 말하기 곤란한 것이니까 심사를 한 분들이 평점 10을 주었기 때문에 재심이 이 사람에게 온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 귀찮은 문제의 논문이 왔나고 생각을 해보니 그 논문 속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박한식 교수도 여기에 참석을 했다는 구절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그 논문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 논문의 필자는 프로그램 속에 한 분과의 좌장으로서 이 사람의 이름을 보고는 한 줄 적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학술 논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 수학교육과 교수들이 수학교육에 관한 국제회의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그래도 이분은 그것을 알려고 한 것만으로라도 높이 평가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평과 함께 평점 B를 주었습니다. 1983년 8일로 생각이 나는데 일본의 동경에서 국제수학교육회의의 지역회의인 이쿠미 재팬이 개최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년마다 열리는 이쿠미의 중간에 이쿠미의 후원으로 지역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이쿠미 재팬에 우리나라에서도 10명에 가까운 수학과 교수가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도 주최 발표자의 대신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지역회의는 공용어가 영어와 일본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같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알렸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원양성대학의 조학과 교육관에 관한 발표가 있어서 그 발표장에 들어갔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새로운 교원양성을 목표로 신설된 효고교육대학의 조학과 교수가 나와서 자기 학교의 조학과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듣고 보니 별로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대학에는 조학과 사회와 같은 강의가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발표자는 지금은 없지만은 졸업생의 논문의 제목에서 보듯이 앞으로는 그러한 강좌도 설치가 될 것으로 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스겐은 아주 흥미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교수를 따로 만나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날 참관 모든 분들이 버스를 타고 휘츠라는 컴퓨터 대사로 견학을 갔습니다. 버스를 탈 때 의도적으로 그 외국인은 옆자리에 이 사람은 앉고 그 인사를 했습니다. 그 외국인이 바로 미국의 백하 교수입니다. 교원양성대학의 조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국내학회 내가 당신 초청해서 하고 또 승낙도 받았습니다. 1992년 캐나다의 꾀백에서 개최한 이쿠미 실에서는 과기대의 재향 교수, 강원대학의 신현성 교수 해서 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첫날 아침에 본부에서 일본 수학교육학회의 회장인 모기 교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모기 교수의 이야기는 이쿠미 세 번의 행사에 관심이 있어서 참석을 한 것이 아니고 다음의 이쿠미 나인을 일본에서 개최하라고 해서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일본은 세계에서 대국이고 참석한 회원들이 일본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쿠미의 본부에서 일본에서 개최하기를 원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매우 부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이쿠미를 개최할 수가 있을까?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이쿠미를 알게 되고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이 언제쯤 될까? 우리의 초라한 처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기 교수는 근심 걱정이 많은 모양, 나에게 일본의 사전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쿠미 나인을 일본에서 개최하는 데 대해서 별로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사치스러운 고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991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나라에 반년간 머물고 있을 때 나라에서 개최하는 PME에 참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회의는 매년 개최를 하는 국제수학교육심리학회입니다. 나의 수학교육에 흥미를 갖는 분야와는 거리가 있지만 알고 지내는 친한 일본 사람의 주관을 하는 것이라 참가를 했습니다. 이 회의의 마지막 날에 참석한 일본 사람들을 주 대상으로 호주의 아람 비숍이 수학과 문화라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일본 사람들을 위하여 강연은 일본말 통역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이것 또한 이 사람의 관심거리에 하나였기에 강연이 끝난 뒤 비숍을 따로 만나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초청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또 성과를 따졌습니다. 1995년에 중국의 상해의 화동사범대학에서 역시 입금위의 지역회의인 입금위 차이나가 개최되었는데 주로 청주 지역의 수학과 교수들과 함께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참 분과의 좌장을 맡았더니 그 분과에서 앞에서 말한 호주의 비숍이 논문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나더러 엄지숟가락을 보이면서 당신 나 이거야 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야, 참 재미난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귀국을 하니 최종 보고서를 내놨고 하면서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원고 독촉이 왔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영어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 교원대학의 신인성 교수가 보기가 딱 했는지 도와주어서 무사히 그 보고서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회의 도중에 다음 열리는 호주에서의 입금위의 지역회의의 집행위원회의 회의가 상해의 화동사범대학의 숙소에서 있다는 통보를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실은 비숍이 주가 되어 진행하는 호주의 지역회의에 이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위원으로 유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형생활 같이 먹고 있어서 제형생활을 다 같이 가자 꼬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일전에 한국에 초청을 한 그 보답으로 마치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숙소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국제회의를 하는 데의 계획과 실천 등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노하우를 알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호주의 국제수학교육위원회의 호주 지부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부에서 모든 일을 진행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하면 우리도 저런 지부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귀국해서 국제수학교육위원회 한국지부, 즉 코리안 사업 커미션 of 입금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국제수학자연맹, 즉 IMU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IMU의 한국의 창구는 대한수학회입니다. 그리고 입금위는 IMU의 산하단체입니다. 그래서 입금위에 올리는 문서는 대한수학회의 성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지부를 조직해서 입금위에 올리는 것을 당시의 대한수학회 회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성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입금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국 지부를 만들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대한수학회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입금위가 집기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1996년에 스페인의 세빌레에서 개최한 입금회에는 우리나라에서 10명에 가까운 교수님이 참석을 했죠. 서서히 우리나라에도 입금회에 대하여 수학과 교수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998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입금회 에어컨1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호주의 아람 비숍을 한국에 초청해서 귀국을 한 뒤에 싱가포르의 대학에 있는 이팽이 교수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비숍 교수가 귀국을 하면서 싱가포르에 들려서 이 교수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입금위의 지역회의를 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교수는 한때 입금위의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일도 있는 분양회사의 입구미의 유력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회의에서 통석을 한 일이 있는데 유창한 영어로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말빨이 센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몇 분과 이야기를 하고 장소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그리고 참관한 회원의 숙소로는 학생 기숙사를 이용하기로 하고 입구미의 지역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한국으로 하지 않고 동아시아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동남아 지역에는 입금위의 지역회의가 이미 있는데 일본, 중국은 지역회의는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은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1회를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해보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름은 제1회 East Asia Regional Conference for Mathematical Education, 이걸 줄여서 ECOM1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는데 특히 교원대학의 신인형 교수, 과기대의 재희환 교수 등이 수고가 컸습니다. 이 회의는 그 뒤로 계속해서 제2회를 싱가포르, 제3회를 중국, 상하이, 제4회를 말레이시아 이와 같이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1회 지역회의에서 한국에서 약 250명,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을 비롯한 외국 15개국에서 약 250명이 참석을 해서 총 500여 명이 수학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수학교육에 관한 국제회의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즉 소위 말하는 IMF를 맞았는데 이 회의가 뜻밖에도 얼마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외환 획득의 이력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의의 보다 큰 성과는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을 전공하는 인재를 외국인 교수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 어느 날 미국의 백과 교수가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한 분과를 참관을 했는데 아주 훌륭하게 진행을 하는 여 교수를 봤는데 앞으로 그 부탁을 해서 일을 시켜도 되겠는가 해서 상관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교수가 바로 박경미 교수입니다. 그 뒤로 입금이 태어나의 집행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여기서 세상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2000년 일본의 마쿠하리에서 개최한 입금이 나인에는 우리나라에서 50명 가까운 교수와 대학원 학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모기 교수가 일본 수학교육학회의 회장이 아니고 후지다라는 분으로 회장이 바뀌었고 이분이 입금의 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분이 입금의 나인이 끝난 뒤에 이 사람에게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특히 한국에서는 한 사람도 집행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분이 없어서 더욱 고맙다는 그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대회를 진행하면서 후진국에서 참석을 하면서 보조를 받기로 하는 사람이 많아서 고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 참석한 교수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참석하는 교수들은 한 사람인 두 사람분의 회비를 납부했다고 들었습니다. 2004년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한 입금이 10에는 회장이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 대학원 학생에서 5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집행위원회 한국의 박경미 교수의 이름도 나오고 서울대학교 자본대학의 조한혁 교수를 비롯한 여러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승재 교수를 비롯한 입금위의 한국 지부의 여러분들이 한국의 수학교육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지나간 입금회에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수학교육을 소개하는 것을 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사랑의 자문승생이 기자재를 직접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한국도 입금회에서 다른 나라 못지않게 활동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와 같은 늙은이는 한국의 수학교육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수학교육에 대한 미련 없이 교원대학의 시험 강사를 그만두고 들어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길게 그리고 지루하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4반세기 전에는 장할 수도 없었던 국제수학교육회의를 한국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3년 뒤인 2012년에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하는 엄청난 일을 조승재 교수를 비롯한 코리아 잡 커미션 입금이 즉 국제수학교육위원회 한국 지부의 분들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그 입금이 10회 출범식이라고 하니 정말 감개무량하고 축하를 하고 또 축하를 드려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정말 입금이 10회를 유치한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5년 뒤인 2016년에 한국에서 IMC 즉 세계수학자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니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60년대 초
세계조합자회의가 구 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했을 때 이북이 재차게 세계조합자회의 연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의 가입을 방해했죠. 우리나라가 IMU에도 가입을 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IMC 즉 세계조합자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대한소학회의 공적으로서 간단히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아니고 대단히 일하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을 해결합시다.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실록 50쪽에 보면은 세종대왕이 산학계몽이라는 수학책을 부제학 정인지를 옆에 두고 공부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두 줄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것이 왕에게는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성인들이 만든 것이니까 알아보려고 한다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조선시대의 수장이나 정관에서는 사서삼경과 같은 인문과학의 교육에 몰두하고 수학과 같은 것은 전혀 교육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학에 관심을 가지신 세종대왕이 우리 그린 한글 창제한 것은 세상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인 한글을 수학을 공부하신 임금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가장 과학적인 글로서 창제하시고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수학교육회의의 성과를 극대화해서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이 한층 비약적인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어준 합니다. 수학교육의 도약이 바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직결이 되는 것임은 세종대왕의 수학 공부와 업적에서 우리들은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컴퓨터의 기본 원리가 된 이진법은 독일의 수학자인 라이브니츠가 고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브니츠는 동학의 주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주역의 최소 단위인 양과 은에 각각 1과 0을 대응시켜서 이진법을 고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국계 바로 이 양과 음이 나와 있습니다. 입구인 8의 포스타 세션에서 입구인 8의 스페인에 있던 8의 포스타 세션에서 미국에 유학 중인 것으로 진작이 되는 분이 우리 태국계의 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접하는 국기라서 당시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를 못했는데 국기에 수학이 나와 있다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국기 가운데 수학이 나와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기뿐인 것 같습니다. 경주 안암지에서 나온 놀이기구인 준정시민체의 주사위도 또한 좋은 수학적인 우리들의 유산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앞서 이야기를 한 비숍 교수가 한국에 왔을 때 경주의 박물관에 가서 준정시민이민체의 주사위를 사서 선물을 한 일이 있습니다. 수학과 문화를 보는 시각에서 아주 흥미있게 그 주사위를 관찰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입금인 12, 즉 제12회 국제수학교육회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모든 역량을 개조해서 명시상부한 국제수학교육회의를 정례시키고 밖으로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안으로는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에 한층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서 저희 출사를 감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출범식에 대한 감격을 그대로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수학 관련 학회 회장님을 소개 여기 오신 회장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 시립대학의 수학과에 있는 신동윤입니다. 먼저 여기 제가 대한 수학교육학회 회장이신 강옥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대한수학회 회장이신 김두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한국수학교육학회 회장이신 황선욱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한국수학과 수학사학회 회장이신 박창균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저기 차기 회장이신 김한순 차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또 그 그의 다른 학회 회장님들이 계신데 제가 여기 올 때 오신 회장님 그 뭐 출석부를 확인했는데 이분들만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만 저기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레이빈들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 전 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의장님으로 계시고 또 우리 입금위에서는 그 자문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신 이돈희 위원장님의 격려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수학 관련 단체들이 제12회 국제수학교육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게 된 것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히 우리 박한식 교수님,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는 교수님이시고 또 저는 사적으로 뭐 고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선배님이십니다. 그동안 이 수학교육대회에 대한 관심과 또 우리 수학과 수학교육계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집념과 그동안의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 수학과는 좀 거리가 먼 일반 교육학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그 초청을 받게 된 것은 이 그 대회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한 조직이라고 여기지는 국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위촉을 받아서 그 이 자리에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사실은 뭐 저는 수학도가 아니고 또 수학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단지 이 교육에 종사해 왔던 인연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유치하고 또 추진하는 이 세계 교육자 대회, 수학 교육자 대회에 제가 자문위원장직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한편으로 송구스럽기도 하고 매우 영감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학은 이 학문으로 보았을 때도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할 것 없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또 수학 그 자체로서 학문의 가장 중심 위치에 있는 분야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교육 부문에서도 사실은 학교가 동양에서 생기고 서양에서 생기고 간에 본래 이 학교가 출범했을 때는 수학이라는 교과가 그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만큼 이 수학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뭐 우리가 그 무게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조성재 선생님께서 이 수학 교육이 바뀌면은 그 영향으로 과학 교육이 바뀔 것이고. 또 과학교육이 바뀌면은 교육의 모든 분야가 바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학은 모든 교과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교과인 만큼 그 중심교과가 바뀌면은 주변교과가 바뀔 수밖에 없고 주변교과가 바뀌면은 우리 학교 교육이 그 모습을 달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뭐 제가 맡아 있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그 자문회의에서 대통령께 건의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의 하나가 국가인재를 말하자면 세계 수준의 수학,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세계 수준의 수학, 과학 인재를 육성한다. 이렇게 하니까 과학하시는 분들, 수학하시는 분들이 그 표현에 조금 섭섭해하는 그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그 섭섭해하시는 것이 세계 수준의 과학, 수학, 과학 인재. 사실은 세계 수준의 수학, 과학 인재는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계 수준의 학자는 수학에도 있고 과학에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어떤 말을 써야 하느냐 하면은 세계 선도적인 수학자, 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자 하더군요. 아마 우리 교육이 이제는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말은 추종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것이 이제는 앞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수학과 수학교육의 역량이 크게 바뀌어 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정말로 이 수학 국제수학 대회, 수학교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또 이어서 있는 세계수학자대회까지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위상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가 수학교육을 수학을 세계에서 선도하는 나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그 수학교육뿐만 아니라 학문의 발전에 커다란 그 이정표를 새로 그릴 수 있는 역사적인 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회가 크게 성공해서 수학과 수학교육, 우리나라 학문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 대회가 크게 성공하기를 빌면서 제가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세계를 선도하는 수학자, 과학자를 양성해달라는 어떻게 본다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한테 하는 그 뭐라 그럴까 그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그런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격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청 회장님이신 그 김두한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으시죠. 좋은 날에 오늘 선후배, 동료 수학자,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이돈희 부회장님, 교과부 엄상현 실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을 모시고 2012년 국제수학교육대회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이크미 시기와의 인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조승재 선생님께서는 80년대 초부터 같은 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저를 후배 교수로 각별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제는 얼굴로 보나 머리로 보나 확실하게 제 후배로 보이지만 박한식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수학교육학자들이 이 금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신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 2007년 초 조승재 선생님으로부터 이크미 12 유치계획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대한수학회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2년 반 전 일이지만 그 당시는 이크미 12와 같은 세계적인 국제학술회의를 유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때라 대한수학회장으로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 협조 요청을 위하여 조승재 선생님과 함께 국제관광공사 김종민 사장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곧
실사를 위하여 아르티그 회장 버나드 사무총장과 이름은 잊었지만 부회장 부부가 실사단으로 방문하여 김은기 수총회장님과 함께 모든 수학 관련 학교장들이 모여 한국수학회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 조승재 선생님과 이크미 회장 사무총장이 개인적으로 정말 가까운 사이인 것을 보고 대량률이 높다는 것은 알았지만 샹하이가 경쟁 도시라 조금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2007년 말 서울이 이크미 2012 개최 도시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었습니다. 대한수학회도 여기에 힘을 얻어 2007년 6월에 ICM 2014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 유치위원장 그 박형주 교수도 와 있지만 2014년 ICM 유치를 시작하여 지난달에 서울이 개최 도시로 추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학은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크미와 ICM을 한 도시에 함께 유치한 것은 서울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수학계, 특히 박한식 선생님 같은 여러 원로, 동료 수학자들의 노력과 우리나라 국력을 신장시킨 국민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제수학 학술지에 출판되는 한국 수학자들의 논문 숫자는 세계 12위로 우리나라 국력 순위인 13, 14위보다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수학계는 이크미 12와 2014년 IC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내년부터 대한수학회, 대한수학교육학회, 한국수학교육학회 중심으로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수학 관련 단체 총연합회의 공동학술대회를 함께 열기로 하였습니다. 이 공동학술대회에는 이크미 12 신현용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크미와 IC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는 정부, 특히 교과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여기 계시는 엄 실장님이 제가 존경하는 윤옥병 교수님의 생질이니까 잘 도와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 수학계는 이 자신감을 한데 뭉쳐 이크미 12와 2014년 IC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함께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무한한 협조를 약속하신 그 회장님의 격려사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교훈대학교 권지수 총장님의 격려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없는 격려사를 하라 그래서 이거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서 강연하거나 뭐 할 때, 여기 교육계에 좀 원로이신 이론이 전 장관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강조하는 것이 기초, 소위 기초교육에 대한 전도사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물리학이고 또 물리학이 기초가 되는 것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 흔들리면 과학이 흔들리고 물리학이 흔들리고 물리학이 흔들리면 과학 전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 교육이 바로 서는 것은 우리나라 수학은 물론이고 과학 교육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초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현대사회를 우리가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급변하는 사회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이 변하는 걸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다른 것이 나와 있고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아무리 가르쳐 봐야 그 효과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아무리 시대가 빨리 변하고 막 급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지금 우리가 공교육 위기다 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공교육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물론 복잡한 원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가 부실해서 학교 교육에서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영재 교육이다, 창의성 교육이다 하는 것을 너무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기초도 안 되고 그래서 공교육 부실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과학이나 수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과에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수학교육은 기초 중에 기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수학교육의 국제학술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또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발전하는 아주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국제대회를 하면은 외국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잘 대접합니다. 좋은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대접하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국제대회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대회를 해서 외국 사람들을 우리가 정성껏 모시고 정말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을 잘 알리고 그런 것 중요하지만 그 대회를 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어야죠.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정말 새로운 새 출발을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자원을 마련하는 그런 국제수학대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해서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 각국에서 오는 분들이 그 나라의 수학 교재 하나씩 가져와서 놓고 가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정말로 새로운 어떤 도약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우리나라 이 수학 국제 이 그 수학 교육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더 한층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입금이 11월 발판으로 수학교육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자는 말씀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홍경입니다. 시간이 다소 지연되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입금이 12 경과보고입니다. 교원대학교 교수이신 신현용 조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크미 12 준비 일정에 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현용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일해본 분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에서도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셔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훌륭한 조직위원장님을 모시고 모시게 된 이번 이크미 12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현용 조직위원장님 나오실 때 뜨거운 격려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심으로 저희 조직위원회에 큰 힘을 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멋진 대회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비해온 것 그리고 앞으로 할 것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하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ICME를 접하게 된 것은 1980년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개최된
제4회 대회에 참석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이 대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 1995년 우리도 이제 이 대회를 유치하자라는 구체적인 결의를 다짐합니다. 그 이후 2007년 12월 31일 결국 저희는 대한민국 확정이라는 낭보를 접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오랫동안 소원했던 건데 막상 유치가 되니까 좀 얼떨떨 했습니다. 아, 정말 유치가 됐네 하면서 그러나 저희들은 과연 우리가 뭘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 이렇게 점검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정식으로 조직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금년 1월 1일입니다. 그 이후 한 달 후에 조직위원회 규정 등 재반 준비들을 저희들이 마쳤고 3월 17일에 국가 단체로서 저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날 제1차 IPC 회의 지원 신청을 국가에 냈습니다. 다음 달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이 코엑스에서 프로그램 위원님들 20분이 오셔서 이 행사 모든 골격을 저희들이 논의하게 됩니다. 4월 27일엔 이 규모에 맞는 국고 지원 신청을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교육과 기술부 경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ICM 12 이건 분명히 국제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학술활동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학술대회에서 특별히 우리 교육과학자문회의 우리 김성환 전문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오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 학문융합 특히 수학교육, 과학교육 그리고 수학과 인문학 이런 시도들을 저희 진지하게 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례 없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 대회 기간에 우리 한국에 있는 수학 선생님들 1000분을 저희들이 모실 계획입니다. 물론 이를 위한 국고 지원을 저희들이 신청한 상태고 정말 그리해서 아까 우리 버지설 총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듯이 이 대회가 어떤 이례적인 그런 잔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뭔가 남는 그런 귀한 대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멋진 연수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상 있는 것처럼 이 대회는 단순한 학술대회가 아니라 이 전 100개국에서 약 지금 5,000명 저희들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100개국에서 오는 그런 분들과 어우러져서 밤에는 이 문화 사회행사도 멋지게 저희들이 한번 할 그런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것도 전례 없는 거고 아직 이제 우리 IPC 회의에서 결정을 하실 사안이긴 하지만 저희들 소원은 이 기후에 이 수학교육 서울 선언을 발표해서 전 세계 그 수학교육 같은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도 있습니다. 이 대회가 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조직위원회 현재 인력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또는 테스크포스 팀들을 저희 별도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이 재정 문제라든지 이 재정은 우리가 귀한 이 국고를 집행하기 때문에 정말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교사연수 이건 전례 없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특별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차질 없이 멋지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학문융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례 없는 물론 어떤 소 단위의 규모들에서는 있었지만은 저희들은 보다 더 진지하게 하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활동도 특별위원회 또는 테스크포스 팀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한편 이 대학수학과 학교수학 이것은 우리 대한수학회와 수학교육 관련 단체 학회들과의 그런 긴밀한 협조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이 문제도
순수학자들과 수학교육자들 그리고 교육현자 이것을 어우르는 그러한 고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주교님들이 현재 이렇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후 우리 저희들이 이제 업무량이 많아질 것 같고요. 추후에 우리 일선에 계신 우리 장학관님들을 비롯한 선생님들을 더 모셔서 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따 만찬 때 일일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저희들 이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조직위원 그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사무국 본부는 한국교원대학교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그 활동들이 서울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서울 사무소를 두고 우리 사무국장하고 앞으로 채용될 이 직원은 서울 사무소에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로고입니다. 사실 이 로고까지 오는데 저희들이 1년 반 소모한 겁니다. 소모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하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로고가 좀 이뻐 보이긴 한데 이 수학적 컨텐츠가 없다 이런 비판을 받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태극기 음량인데 이건 이진법이고 라이프리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의미 있는 수학적 의미가 담긴 그런 로고입니다. 이 로고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으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생략하려 하고요. 저 이 로고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우리 공식 웹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5개 국어로 설명을 친절하게 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방문하셔서 한번 일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ICB12는 2012년 7월 8일부터 2012년 7월 15일까지 열립니다. 8일간 열리는데 이 대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위성학회가 따라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HPM이라고 해서 국제수학사 학술대회입니다. 이 대회 우리나라에서 이쿠미 직후에 대전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또 하나의 큰 위성학회가 그 PME 국제수학교육 심리학술대회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대만에서 한국과 가깝다 그래가지고 대만에서 강한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만하고 여기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먼 거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 학회는 위성학회이긴 하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조직위원으로 치러지는 학회이지만 저희들이 적극 후원하고 지원해서 이 대회도 유치하려고 무진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월달 그리스에서 결정이 되고 현재 여기에 와 계신 우리 유희찬 교수님하고 교원대학교 방정숙 교수님께서 정말 무진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 중요한 이 위성학회 이외에도 많은 위성학회들이 이 구미 12 전후해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입금에는 3,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조직위원회는 좀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5,000명. 이 5,000명 참가를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수학생님들 1,000분을 저희들이 모실 겁니다. 그래서 멋진 연수를 할 거고 이 중국과 일본 이 지리적인 여건을 저희 충분히 활용해서 중국과 일본의 선생님들 1,000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네, 기존에 오시던 3,000분에다가 우리 2,000분 더 모셔서 5,000분 저는 이게 허황된 그런 계획이 아니라 저희 조직위원회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러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할 바입니다. 저희들 이 이금의 시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 오랫동안 저희들 마음속에 있던 겁니다. 우리 박하식 교수님께서 참석하신 1980년부터
이 조직위원회가 해산한 게 2014년인데 무려 35년간입니다. 저희는 이 ICME와 35년간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대회를 유치하기로 맞먹었던 것이 1995년으로 볼 때 이쿠미 12는 우리와 20년을 함께 할 겁니다. 그 얘기는 저희들은 이 대회를 그저 그냥 어떤 앞에 대회에 따라가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 이미 저희들 속에 충분히 발효되고 정말 숙성된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회는 정말 기쁘게 학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나 어떤 사회적이나 그런 활동들을 풍성하게 해서 정말 즐길 수 있는 Joyful Ecumi 12 그리고 우리의 이 조직위원들이나 모든 우리 한국 수학계의 정성을 담아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대회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직위원이 이쿠미 시기를 준비할 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그럽니다. PCO가 어디냐? 즉 이 대회를 준비하는 전문 그 이벤트 회사가 어디냐? 라고 묻습니다. 아직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가능한 한 끝까지 PCO 없이 저희들 조직위원이 중심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어떤 이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정성이 담기고 또 우리보다 더 나은 전문가가 어디 있겠느냐 라는 것이 저희들의 교만한 생각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우리 선생님들 적극 저희 조직위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듯이 2014년에 우리 ICM 국제수학자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큰 경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 ICM 2014년 2년 전에 열리는 ICME 12 이 대회를 멋지게 치러서 그 2년 후에 있을 ICM 2014의 든든한 그런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elcome to ICME 12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크미 최알구의 바란다에 사회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건오남이라고 합니다. 이크미 최알구가 개최되기 위해서 여기 아직까지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재수를 했습니다. 소위 2003년도에 유치 실사단이었고 또 두 번의 실사단을 두 번째 2005년에 맞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크미 개최를 위해서 수학교육계가 두 번의 노력을 했다는 것은 수학교육계가 국제수학대회에 대한 열망과 꿈이 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기빈들께서 수학계와 교육계를 주도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크미 12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이크미 12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이크미 12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국제대회가 우리 수학교육계에 남는 게 무엇인가, 수학교육계의 도약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여러 기빈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ICM 2014 유치자문위원장이신 민경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켜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특히 우리 박관식 교수님, 또 이도니 자문위원장님 등 여러 귀빈들을 모시고
이 경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과 인내를 가지시고 헌신해 오신 조승재 교수님을 비롯한 신현용 교수님과 또 그동안 유희찬 교수님들 여러 교수님들의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6년 전 입금이 11 유치에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이 어려운 일을 이끌어오신 조승재 교수님의 리더십에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03년 입금이 11 유치 과정부터 대한수학회 부회장으로 또 회장으로 실사단을 영접하는 일 등 그동안 부분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 수학계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 입금이 퇴열, 2014년 서울 ICM 개최는 한국 역사상 미래에도 유례가 없을 놀라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 수학자가 필즈 메달을 받는 일만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적인 시기에 그 의미와 뜻을 깊이 새기며 우리 사회에 수학을 통한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출범하는 이 위원회는 앞으로 엄청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땀, 에너지, 열정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범식을 통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서로가 힘이 되어주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권지수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다 함께 이 행사가 끝난 후 무엇을 남기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국경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글로벌 시민으로서 문과 이과 구분 없는 기본 능력과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수학, 과학에 대한 기초교육의 강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수학교육 강화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아까 이동희 부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수학과 교육을 비롯한 기초교육 강화를 위해서 정책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2014년 서울 ICM 유치 과정에서 유치 사이트 실사단이 왔을 때 크게 감동을 시킬 정도로 그동안 대통령의 지지사안 등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무총리실 등 비롯한 정부가 보여준 관심과 지원은 우리 수학의 중요성의 인식을 그 기반에 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2012년 세계수학교육자대회는 우리 사회가 10년, 20년 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시대를 바르게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꿈을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 입금이 퇴업을 통해서 우리 수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수학교육을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교육에서 지식과 더불어 능력과 소양,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풀이, 답맞추기 능력을 넘어서 개념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 추상적 사고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수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수학정신과 수학적 문화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대회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수학교육이 우리 일상의 삶, 우리 국가 산업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수학,
수학 교육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들의 변화가 중요하고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수학 교육자나 수학자들의 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거시하며 더 나아가 수학은 모든 학문과 산업,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 국민들도 수학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학계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과 연구가 하나가 되어야 하듯이 수학 교육자와 수학자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대학 교수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학생에게는 어려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길을 걸으며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2012년 입금이 투여하고 2014년 서울 RCM을 통해 우리 수학계가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수학교육과 수학연구의 역량을 선도적인 위치에 높이며 세계 속에서의 리더십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입금의 퇴일부의 추진을 위해 수고하실 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성공적인 입금의 퇴일부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수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수학교육계와 수학계의 통합의 기회로 삼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ICM 2014 유치 위원장이신 박형주 교수님께서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런 자리에 있을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말아입니다만 기회를 주셔서 달려서 생각드리 죄송합니다. 오늘 뭐 ICM이 결성식을 하는 경사스러운 자리입니다만 그리고 ICM 저희 국제수학자대회가 몇 번 언급됐고 조금 전에 민경찬 장로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더 이상 더할 것은 별로 없고요. 아마 비슷한 점 그리고 어쩌면 좀 다른 점 이런 것만 제가 오늘 느낀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보내주신 순서지를 보고 알았는데요.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전에 제가 ICMI와 ICME가 다른 것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ICMI는 단체고요. ICME는 그 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죠. 그러니까 ICMI는 국제수학교육위원회고요. 이게 1908년에 아마 생겼다고 지금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101년 됐네요. 그리고 그게 주최하는 국제수학교육자 대회는 ICME는 1969년에 아마 1회가 대회가 열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40년 됐습니다. 근데 단체가 먼저 생기고 그 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나중에 생기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절차죠. 근데 ICM 국제수학자대회는 거꾸로입니다. 제 1회 대회는 112년 전에 1897년에 쥐리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국제수학연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넘게를 그렇게 4년마다 열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1919년에 90년 전에 국제수학연맹이 아마 생기고 이 조직을 정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네요. 그리고 그 국제수학연맹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국제수학자 대회를 4년마다 개최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필드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2명에서 4명을 4년에 한 번씩 주는데 그거를 이제 이 ICM 개막식 때 그리고 최근에는 주최국의 국가원수가 주는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7회가 됩니다. 오늘 들은 저는 이크미 12라고 그러셔서 2012년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마 12회군요. 저희는 27회가 됩니다. 2014년.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고백을 하나를 제가 드리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유치 단계에서 제가 여러 선생님들의 제안을 무시하고 이크미 얘기를 많이 강조를 안 했습니다. 나름의 우려나 걱정이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역사를 나름대로 데이터 분석을 열심히 좀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크미와 ICM을 동시에 그러니까 비슷한 때 개최한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2012년 ICME가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거를 강조하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은 그래서 조금은 강조를 못 했는데요. 자신이 없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일을 모르는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수학연맹 IMU의 회장단 세 분이 실사로 왔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몇 달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세 달 전에. 근데 그때 그 이제 IMU의 국제수학연맹의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사무총장이 왔는데요. 근데 그 중에 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98년 베를린 아이센과 2002년 베이징 아이센의 조직위원장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자기들이 와서 뭘 봐야 될지를 너무나 면밀히 아는 분들이라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회장이셨던, 회장이신 라슬로 로바스 교수님인데 이분이 오셔서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희 둘째 날에. 근데 기자회견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하기를. 한국의 장점이 뭡니까? 만약에 현재 경쟁국이 캐나다 몬트리올하고 브라질의 리오데제나이루인데 서울이 그것들에 비해서 갖는 비교 우위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답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이분은 국제수학연맹의 회장이니까 당연히 IMU의 산하 위원회인 ICMI가 주최하는 이크미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2012년 이크미가 서울에서 개최하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수학 한국의 수학 연구 수준이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사상 유례 없이 급격히 성장한 것도 자기들이 확인했다. 그런데 이렇게 수학 연구와 수학 교육이 각자 이렇게 면밀하게 같이 성장하면서 서로한테 시너지를 주는 그런 국가는 드물다. 그러니까 한국의 예가 미래를 위한 미래의 수학 발전을 위한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 저희 그 ICM 그 삼천각에서 환영연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날 있었던 환영연회 때 수학교육자들이 여러 명 다 참석한 것도 본인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학자들과 수학교육자들이 이런 서로 간에 어떤 도움을 주고 지원하는 그런 일들이 컬렉티브 에퍼트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저 한국의 비교 우위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ICME의 그 덕을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ICME의 유치 단 과정이나 잘 모릅니다. 근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물론 당연히 예상하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그 4월 19일 날 투표결이 있었는데 집행위원회 표결 바로 전날 미국 집행위원 분께서 그 바우엔디라고 하는 샌디에고 교수님께서 한국의 유치는 불가능하다라고 확언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자문위원인 그 제마노프 교수가 그걸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실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 요청으로 LA 주재 한국 총영사께서 샌디에고까지 갔었는데 안 만나시고 한국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안 됐구나 그래서 우위로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리버스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크미 덕을 본 것처럼 저희도 이크미에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보다 2년 먼저 하시니까 저희도 지켜보고 저희가 하실 수 있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한국이 또 아까 말한 그분이 한국의 장점 중에 또 다른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젊은 학생들이 국제수학 올림피아드나 이런 것들에서 약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가 밝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필드상 수상자가 이제까지 48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8명이 IMO 메달리스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코리데이션이 있는데요. 근데 한국의 그런 여러 가지 수학 교육과 수학의 어떤 상호 관계, 그다음에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한국의 비교 우위로 언급됐는데 이크미가 잘해 주셔서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찾아서 수학계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스타디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노하우를 저희한테도 전달해 주셔서 저희들도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럼 저희도 하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정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현용 조직위원장님께서 전화를 거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할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 그랬냐면은 이크미 12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을 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걸 뭐 말할 자격도 없고요. 또 자격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조금 채워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째, 진짜 그 이크미 12가 세계 수학자 대회니까요. 세계 수학 교육자 대회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수학 교육의 국제 교류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신형용 위원장님께서 5,000명을 바라신다 그랬는데 한 6,000명쯤 와서 이렇게 대회가 아주 성대하게 거행되기 바라고요. 또 많은 위성학회를 통해서 진정한 수학 교육에 대한 토론이 일어나고 거기서 세계 수학 교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되고 나갈 것인가를 알고 또 더욱 바란다면은 대한민국 수학 교육이 세계 수학 교육을 주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크미 12를 통해서 수학의 저변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연수와 사회 문화 활동을 통해서 정말 수학이 즐거운 것인 거구나, 수학이 재밌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2012년을 이후로는 일어났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학을 암기과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이후로는 수학은 정말 암기과목이 아니고 진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과목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랍니다. 또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그냥 우리도 수사모 같은 것이 생겨서 정말 자체적으로 수학을 즐기는 그리고 수학이 좋아서 수학을 선전하고 누가 안 시켜도 광화문 내거리에 나와서 수학이 제일이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소년 수학의 유소년 수학 교육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동아사이언스의 이충환 기자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는데 좀 박수 좀 쳐주십시오. 이 동아사이언스가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수학 잡지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9월 정도 창간호가 나온다고 하는데 맞죠? 예, 하는데 이런 잡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학 교육이 정말 유소년 수학 교육이 발전하고 또 은퇴한 교수님들이 유소년들을 차근차근 가르치는 그런 수학 교육 문화가 생겼으면 합니다. 짧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만 하고요. 이크미 12를 계기로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바뀌고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직위원회 위원들께서 수사모가 생길 수 있도록 2012년까지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경인교대 정동권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계획에 없던 사람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그 이크미 12의 한국 유치에 대해서 저 자신도 수학교육계에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뭐 오늘 사실 이종희 전 장관님, 박한식 수학교육계 원로교수님 또 여러분들 모신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한편 쑥스럽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실 이 엄청난 일을 해오신 많은 분들의 그 열정과 대단히 반갑고 저를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그 국제 수학교육학회 유치 제12회 국제 수학교육학회 유치를 축하하면서 저희가 또 그걸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 출범식으로 이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말 흔하지 않은 시간이고 저희가 수학교육 수학 분야에서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서 또 정말 열심히 힘을 다해 오신 그 여러분들이 함께 자리를 하신 정말 좋은 자리에 있게 된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먼저 그 개회식으로 그 서울대학 수학교육과 교수이시며 IPC 위원장이신 조승재 교수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오후 이렇게 늦은 시간에 막 바쁜 일도 아주 많은 일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그리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여기 오신 분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다들 이 자리에서 제가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소개 올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별히 제가 세 분만 먼저 소개 말씀드리고 저희 인사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수학 교육계의 큰 별이시고 또 수십 년 전부터서 수학 교육 국제 대회 참여하시면서 논문도 발표하시고 또 좌장도 여러 번 하시고 또 십 년 전에는 2011년 제 12회 국제 수학 교육 대회를 우리나라에 유치하기 위해서 첫 단추를 끼우시고 한 박한식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제 12회 국제 수학 교육대회 위원회 출범식 그렇게 명칭이 붙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실무를 맡을 조직 위원회가 있고 또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명은 하고 나면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국제 자문 위원회를 두어서 우리 앞으로 할 모든 일들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시고 또 저희들을 지도하시고 도움을 주실 그런 국가자문위원회의 이동희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크게 박수로 다 아시겠지만 이동희 위원장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오랫동안 연구와 교육에 종사하셨고 교육부 장관도 역임하셨고 또 민족사관학교 교장도 역임하셔서 연구와 행정, 실무 모든 분야에서 교육에 관한 한 가장 탁월한 업적을 남겨주셨고 또 우리들에게 큰 안내자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분은 지금 아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오셨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 학술 연구정책 실장인가요? 엄상현 실장님 오셨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그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그 위에 우리 수학교육에 혹은 하면 수학과 수학교육에 아주 혁혁한 공을 남기시고 공적도 남기시고 또 실제 지금 학교에서 학생들과 수학교육에 매진하는 여러 선생님이 계시지만 일일이 인사 말씀 올리지 않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는 국제수학올림피아드나 혹은 PISA나 혹은 TIMSS 등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올려서서 외국에 있는 많은 수학교육자들이 도대체 한국의 수학교육은 어떠하기에 그와 같은 훌륭한 업적을 남기냐고 많이들 부러워하고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리 한국 수학교육을 알기 위해서 이런저런 학술회에 우리 한국 수학교육자들 초대하여서 혹은 초청하여서 강연을 듣고 하는 그런 것이 아마 여러 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내적으로 되돌아보면은 우리 수학은 수학 때문에 학교 수업을 망친다고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꽤 있고 또 수학 교육이 너무나 입시 위주의 교육이다 혹은 아니면 암기식 교육이다 등등 수학 교육에 관한 맹비난이 쏟아져 있는 것도 현실이고 또한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사교육도 수학이 그것의 주범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외국에서의 평가와 우리 국내에서의 평가가 상당히 이질적인 혹은 아니면 서로 상충되는 그러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수학교육계가 처해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후대에게 물려주어서는 아니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라는 또는 우리 후세에게 아주 좋은 수학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 우리들의 책무이고 또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해보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고 또 보신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2012년에 제12회 국제수학교육대회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행사 자체도 출범식을 하는 자리이지 우리가 2012년에 수학교육대회를 유치한 것을 자축하고 축하하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수학교육 현실을 직시하셔서 어떻게 하면은 바람직한 수학교육 교실 환경을 만들어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이 옳게 수학을 공부하고 옳게 수학을 활용하고 옳게 수학을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좋은 수학교실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 우리들의 책무라고 생각되고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2012년을 대회를 계기로 삼아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좋은 수학교육을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고 그것은 단지 선언만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수학교육계 수학 혹은 아니면은 교육계 혹은 아니면은 행정을 맡으신 가장 우리들이 받들어 모실 그런 선생님들에게 참여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2012년 수학교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학교육에 대한 열기가 수학교육을 연구하는 그런 분위기가 원하는 그와 같은 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서 우리 수학교실이 좀 더 창의적이고 좀 더 생산적으로 수학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모으고
또 그렇게 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2012년 수학교육대의 조직위원회의 조직원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시고 또 물론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겠지만 여러 가지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잘 일을 다 제쳐주시고 앞으로 잘할 우리 어린이들에게 참다운 수학 교실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부풀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셨습니다. 그분들에게 더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수학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또 수학 교육을 통해서 과학 교육의 환경이 개선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학교 교육 전체의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거듭 감사하고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굉장히 고맙습니다. 2012년 제12회 국제 수학교육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그 준비 모임뿐만 아니라 그 2012년 국제 대회가 수학교육의 어떤 신기원을 이루는 그런 계기로 같이 힘을 합쳐가자는 그런 말씀으로 다소 무거운 그런 말씀으로 개회사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이 자리에서 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수학과 수학교육에 대해서 긍지와 또 책임 이런 것들도 같이 가시는 그런 분들 제가 어려운 분들 막 그러니까요. 저도 제 소개를 안 했습니다. 저는 건국대학교 수학교육과 장경윤 교수입니다. 네, 이어서 저는 이 2012년 저희가 그 이크미 유치가 되고 나서 제일 기뻐하실 분으로 사실은 저는 이분을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그 소개하셨지만 정말 우리나라 수학교육에 선두주자로 수학교육을 정말 지금까지 이끌어오시고 지금 은퇴하신 지 한참 되시지만 서울대학에서 교원대학으로 옮기시고 또 그러시고 나서도 계속 논문 발표하시고 학회 대회 유치를 위해서 정말 물심양면으로 이끌어오신 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교원대학교의 명예교수이신 박한식 교수님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환영을 큰 박수를 해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 조승재 선생님이 이제 축제를 내주셔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사람은 1945년 10월 1일 해방된 우리나라에서 학교가 재개되었을 때 미 군정천의 발령을 받고 부산에서 오늘의 경남여자고등학교인 부산항공립고등학교에 수학교사로 부임을 한 것을 시작으로 수학과 교원으로서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래하고 2004년 6월 한국교원대학교 수학과 시험강사를 마지막으로 수학교원의 60년 인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이란 공식적인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전에 조승재 교수가 이꾸미 12회 출범식을 하는데 와서 축사를 해 주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안 나간다 이렇게 이제 결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재차 여기에서 꼭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그 숙제를 하기 위해서 며칠 전
밤을새 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예, 초청자를 받고 보니 존경하는 이동희 선생님도 입금이 12월 이하여 도와주시고 대한수학회의 김도환 회장님도 수고를 해주시는데 성나기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오늘 이 자리가 이 사람에게는 과부한 자리로서 이 영광된 자리를 덜피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예약간에 이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보람된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1회 입금회 즉 국제수학교육회의는 1969년 프랑스의 리온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 사람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에 몸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사정 문제로 주최 측에서 교통비, 숙박비 등 일체의 경비를 부담해 주지 않는 모임에는 출장을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국 학술지에 나오는 회의 참관기 등을 읽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하여 수학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이러한 국제회의에 관심을 가지도록 저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지만 우리 속담에도 있듯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실감은 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79년에 미국의 샌디에고의 교환교수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1980년 이후에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그 1980년 8월에 미국의 버클리에서 입금이 호가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입금의 호의 조직위원회 한 교수를 만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상호세란에 있는 대학에 갔습니다. 제가 그 당시 샌디에고에 있는 조커들에게 기차를 어떻게 타느냐 물어봤더니 아무도 기차를 타본 사람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미국 갔다 온 분 많이 계시지만 아마 미국에서 기차를 어떻게 타는지 모르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그 기차를 모험삼아 타가지고 상호세에 가서 그 조직위원회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사정을 이야기를 하고 초청장을 보내줄 것을 부탁을 하고 귀국을 했습니다. 귀국을 해서 받은 초청장은 이외로 논문 발표를 하는 한 분과의 과장으로서 초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청장으로 서울대학교에 출장 허가원을 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 사람이 청구도 하지 않는 보조금으로 출장 보조금으로 대금 5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저는 저로서는 평생의 처음이고 마지막에 출장 보조금을 받고 입금의 후에 참석을 했습니다. 우선 접수해서 프로그램을 받아서 첫 장을 펴보니 당시 미국 대통령인 카타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의 환영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회의가 대통령이 환영을 할 만큼 큰 행사구나 하는 생각에 혼자 감격을 했습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사람은 4,000명을 넘었고 좌장도 거의 100명이 되었는데 이들 좌장과 발표자를 만나게 하는 것도 그 아이디어가 탁월해서 감격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100명 내외에 모이는 연구대회만 보다가 거대한 연구대회가 질서정연하게 수학적으로 빈틈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는 감탄을 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고 보고 느낀 것들을 기후해서 물론 신나게 강의 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은 정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 입금의 호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붙여서 이야기를 할 것은 1981년경으로 생각이 드는데 학술재단에서 이 사람에게 한 종의 수학 논문의 심사 의뢰가 왔습니다. 논문의 심사를 해본 이유 없는데 이해하게 생각을 하면서 열어보니 논문 내용이 입금의 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논문의 필자는 입금의 호에 참석을 하지 않은 분인데 입금의 호의 프로그램을 구해서 그것을 참고로 해서 입금의 호를 소개를 한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학술 논문이라고 말하기 곤란한 것이니까 심사를 한 분들이 평점 10을 주었기 때문에
재심이 이 사람에 온 것이었습니다. 하필이면 이 사람에게 귀찮은 문제의 논문이 왔나고 생각을 해보니 그 논문 속에 서울대학교 자본대학의 박한식 교수도 여기에 참석을 했다는 구절이 있어서 이 사람에게 그 논문을 보낸 것 같았습니다. 그 논문의 필자는 프로그램 속에 한 분과의 좌장으로서 이 사람의 이름을 보고는 한 줄 더 넣은 것 같았습니다. 사실 학술 논문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일반 수학교육과 교수들이 수학교육에 관한 국제회의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관심도 없는데 그래도 이분은 그것을 알려고 한 것만으로라도 높이 평가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는 평과 함께 평점 B를 주었습니다. 1983년 8일로 생각이 나는데 일본의 동경에서 국제수학교육회의의 지역회의인 이쿠미 재팬이 개최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4년마다 열리는 이쿠미의 중간에 이쿠미의 후원으로 지역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 이쿠미 재팬에 우리나라에서도 10명에 가까운 수학과 교수가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도 주최 발표자의 배신 토론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지역회의는 공용어가 영어와 일본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람같이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알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교원양성대학의 조학과 교육관에 관한 발표가 있어서 그 발표장에 들어갔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새로운 교원양성을 목표로 신설된 효고교육대학의 조학과 교수가 나와서 자기 학교의 조학과 교육과정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듣고 보니 별로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 외국인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대학에는 조학과 사회와 같은 강의가 없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발표자는 지금은 없지만은 졸업생의 논문의 제목에서 보듯이 앞으로는 그러한 강좌도 설치가 될 것으로 본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에스케는 아주 흥미가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 교수를 따로 만나서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날 참관 모든 분들이 버스를 타고 휘주라는 컴퓨터사로 견학을 갔습니다. 버스를 탈 때 의도적으로 그 외국인은 옆자리에 이 사람은 앉고 그 인사를 했습니다. 그 외국인이 바로 미국의 백하 교수입니다. 교원양성대학의 조학과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의 국내학회에 내가 당신을 초청해서 하고 또 승낙도 받았습니다. 1992년 캐나다의 꾀백에서 개최한 이쿠미 7회에서는 과기대의 재향 교수, 강원대학의 신현성 교수 해서 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첫날 아침에 본부에서 일본 수학교육학회의 회장인 모기 교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모기 교수의 이야기는 이쿠미 세 번의 행사에 관심이 있어서 참석을 한 것이 아니고 다음의 이쿠미 나인을 일본에서 개최하라고 해서 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역시 일본은 세계에서 대국이고 참석한 회원들이 일본에 관심이 많으니까 이쿠미의 본부에서 일본에서 개최하기를 원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이 사람으로서는 매우 부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이쿠미를 개최할 수가 있을까?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이 이쿠미를 알게 되고 자발적으로 참석을 하게 되는 것이 언제쯤 될까? 우리의 초라한 처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기 교수는 근심 걱정이 많은 모양, 나에게 일본의 사전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이쿠미 나인을 일본에서 개최하는 데 대해서 별로 반기는 기색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사치스러운 고민을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1991년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본의 나라에 반년간 머물고 있을 때 나라에서 개최하는 PME에 참석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 회의는 매년 개최를 하는 국제수학교육심리학회입니다. 나의 수학교육에 흥미를 갖는 분야와는 거리가 있지만 알고 지내는 친한 일본 사람의 주관을 하는 것이라 참가를 했습니다. 이 회의의 마지막 날에
참석한 일본 사람들 주 대상으로 호주의 아람 비숍 조학과 문화라는 강연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잘 못 알아듣는 일본 사람들 위하여 강연은 일본말 통역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를 할 수 있었고 이것 또한 이 사람의 관심거리에 하나였기에 강연이 끝난 뒤 비숍을 따로 만났죠.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에 초청을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또 성과를 따졌습니다. 1995년에 중국의 상해의 화동사범대학에서 역시 이끌미의 지역회의인 이끌미 차이나가 개최되었는데 주로 청주 지역의 수학과 교수들과 함께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참 본과의 좌장을 맡았더니 그 본과에서 앞에서 말한 호주의 비숍이 논문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 나더러 엄지척하로 보이면서 당신 나 이거야 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야, 참 재미난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귀국을 하니 최종 보고서를 내놨다고 하면서 집행위원장으로부터 원고 독촉이 왔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영어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으니까 교원대학의 신인성 교수가 보기가 딱 했는지 도와주어서 무사히 그 보고서를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 회의 도중에 다음 열리는 호주에서의 이끄미의 지역회의의 집행위원회 회의가 상해의 화동사범대학의 숙소에서 있다는 통보를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실은 비숍이 주가 되어 진행하는 호주의 지역회의에 이 사람은 집행위원회의 위원으로 유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형생활 같이 먹고 있어서 제형생활하다가 같이 가자 꼬셔가지고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일전에 한국에 초청을 한 그 보답으로 마치 안 갔습니다. 그런데 이 숙소에서 있었던 회의에서 국제회의를 하는 데의 계획과 실천 등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노하우를 알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호주의 국제수학교육위원회의 호주 지부가 만들어져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부에서 모든 일을 진행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귀국을 하면 우리도 저런 지부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이 되어서 귀국해서 국제수학교육위원회 한국지부 즉 코리안 사업 커미션 오브 이끄미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국제수학자연맹 즉 IMU에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IMU의 한국의 창구는 대한수학회입니다. 그리고 이끄미는 IMU의 산하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끄미에 올리는 문서는 대한수학회의 서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지부를 조직해서 이끄미에 올리는 것을 당시의 대한수학회 회장님에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끄미에 올렸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한국 지부를 만들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대한수학회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이끄미가 집기하는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1996년에 스페인의 세빌레에서 개최한 이끄미 회에는 우리나라에서 10명에 가까운 교수님이 참석을 했죠. 서서히 우리나라에도 이끄미에 대하여 수학과 교수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998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이끄미 에어컨 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호주의 아람 비숍을 한국에 초청해서 귀국을 한 뒤에 싱가포르의 대학에 있는 이팽희 교수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아마 비숍 교수가 귀국을 하면서 싱가포르에 들려서 이 교수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이끄미의 지역회의를 하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교수는 한때 이끄미의 집행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은 일도 있는 분양회사의 이끄미의 유력자이기도 합니다. 어떤 회의에서 통첩을 한 일이 있는데 유창한 영어로 우리들이 소위 말하는 말빨이 센 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몇 분과 이야기를 하고 장소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그리고 참관 회원의 숙소로는 학생 기숙사를 이용하기로 하고
이끄미 지역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역은 한국으로 하지 않고 동아시아 지역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동남아 지역에는 이끄미 지역회의가 이미 있는데 일본, 중국은 지역회의는 있는데 한국,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지역은 회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1회를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 해보기로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름은 제1회 East Asia Regional Conference for Mathematical Education 이걸 줄여서 ECOM1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회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수고를 했는데 특히 교원대학의 신인형 교수, 과기대의 재현 교수 등의 수고가 컸습니다. 이 회의는 그 뒤로 계속해서 제2회를 싱가포르, 제3회를 중국, 상하이, 제4회를 말레이시아 이와 같이 계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1회 지역회의에서 한국에서 약 250명, 그리고 중국, 일본, 미국을 비롯한 외국 15개국에서 약 250명이 참석을 해서 총 500여 명이 수학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수학교육에 관한 국제회의가 되었습니다. 때마침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즉 소위 말하는 IMF를 맞았는데 이 회의가 뜻밖에도 얼마 안 되지만 우리나라의 외화 획득의 이력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회의의 보다 큰 성과는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을 전공하는 인재를 외국인 교수들이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 어느 날 미국의 백과 교수가 이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한 분과를 참관을 했는데 아주 훌륭하게 진행을 하는 여 교수를 봤는데 앞으로 그 부탁을 해서 일을 시켜도 되겠는가 해서 상관이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교수가 바로 박경미 교수입니다. 그 뒤로 이끄미 태어나의 집행위원회에서 활동을 한 것은 여기서 세상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2000년 일본의 마쿠하리에서 개최한 이끄미 나인에는 우리나라에서 50명 가까운 교수와 대학원 학생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모기 교수가 일본 수학교육학회의 회장이 아니고 후지다라는 분으로 회장이 바뀌었고 이분이 이끄미 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분이 이끄미 나인이 끝난 뒤에 이 사람에게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어서 감사하다는 이야기와 함께 특히 한국에서는 한 사람도 집행부에 보조금을 신청한 분이 없어서 더욱 고맙다는 그런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대회를 진행하면서 후진국에서 참석을 하면서 보조를 받기로 하는 사람이 많아서 고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일본에서 참석한 교수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일본에서 참석하는 교수들은 한 사람이 두 사람분의 회비를 납부했다고 들었습니다. 2004년에 덴마크의 코펜하겐에서 개최한 이끄미 10에는 회장이 한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수, 대학원 학생에서 50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집행위원회 한국의 박경미 교수의 이름도 나오고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의 조한혁 교수를 비롯한 여러분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승재 교수를 비롯한 이끄미의 한국 지부의 여러분들이 한국의 수학교육을 소개하는 것을 보고 지나간 이끄미에서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 자기 나라의 수학교육을 소개하는 것을 연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사랑의 장원 선생이 기자재를 직접 가지고 와서 전시를 하는 것을 보았을 때 이제 한국도 이끄미에서 다른 나라 못지않게 활동을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나와 같은 늙은이는 한국의 수학교육의 현장에서 사라지는 때가 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서 이야기를 한 것과 같이 수학교육에 대한 미련 없이 교원대학의 시험 강사를 그만두고 들어앉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길게 그리고 지루하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4반세기 전에는 장할 수도 없었던 국제수학교육회의를 한국에서 치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3년 뒤인 2012년에 한국의 서울에서 개최하는 엄청난 일을 조승재 교수를 비롯한 코리아 잡 커미션 이끄미 즉 국제수학교육위원회 한국 지부의 분들이 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그 입금의 10회 출범식이라고 하니 정말 감개무량하고 축하를 하고 또 축하를 드려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정말 입금의 10회를 유치한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5년 뒤인 2016년에 한국에서 IMC 즉 재계수학자회의를 개최한다고 하니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정말 축하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920년대 초 재계수학자회의가 구소련의 모스크바에서 개최했을 때 이북이 재차게 재계수학자회의 연맹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나라의 가입을 방해했죠. 우리나라가 IMU에도 가입을 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IMC 즉 세계수학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대한수학회의 공적으로서 간단히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아니고 대단히 일하는 것을 우리들은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을 해결합시다. 조선왕조실록의 세종실록 50쪽에 보면은 세종대왕이 산학계몽이라는 수학책을 부제학 정인지를 옆에 두고 공부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두 줄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세종대왕은 이것이 왕에게는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성인들이 만든 것이니까 알아보려고 한다는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으로 미뤄볼 때 조선시대의 수장이나 정관에서는 사서삼경과 같은 인문과학의 교육에 몰두하고 수학과 같은 것은 전혀 교육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수학에 관심을 가지신 세종대왕이 우리 그린 한글 창제한 것은 세상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글자인 한글을 수학을 공부하신 임금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무릅쓰고 가장 과학적인 글로서 창제하시고 발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수학교육회의의 성과를 극대화해서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이 한층 비약적인 도약을 하는 계기가 되어주면 합니다. 수학교육의 도약이 바로 우리나라의 발전에 직결이 되는 것임은 세종대왕의 수학공부와 업적에서 우리들은 감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컴퓨터의 기본 원리가 된 이진법은 독일의 수학자인 라이브니츠가 고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라이브니츠는 동학의 주역에 큰 관심을 가지고 주역의 최소 단위인 양과 은에 각각 1과 0을 대응시켜서 이진법을 고안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태국계에 바로 이 양과 음이 나와 있습니다. 입금이 8회 포스타 세션에서 입금이 8회 스페인에 있던 8회 포스터 시에서 미국에 유학 중인 것으로 진작이 되는 분이 우리 태국의 괴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접하는 국기라서 당시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를 못했는데 국기에 수학이 나와 있다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국기 가운데 수학이 나와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기만 국기뿐인 것 같습니다. 경주 안암지에서 나온 놀이기구인 준정12인체의 주사위도 또한 좋은 수학적인 우리들의 유산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앞서 이야기를 한 비숍 교수가 한국에 왔을 때 경주의 박물관에 가서 준정12인체의 주사위를 사서 선물을 한 일이 있습니다. 수학과 문화를 보는 시각에서 아주 흥미있게 그 주사위를 관찰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입금인 12, 즉 제12회 국제수학교육회의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모든 역량을 개조해서 명시상부한 국제수학교육회의를 정리해 주시고 밖으로는 우리나라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안으로는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에 한층 발전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저희 출석을 감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출범식에 대한 감격을 그대로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수학관련학회 회장님을 소개, 여기 오신 회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저 시립대학의 수학과에 있는 신동료입니다. 먼저 제가 대한수학교육학회 회장이신 강옥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대한수학교 회장이신 김두환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한국수학교육학회 회장이신 황선욱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한국수학과 수학사학회 회장이신 박창균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다음에 한국여성수리과학회 저기 차기 회장이신 김한순 차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또 그의 다른 학회 회장님들이 계신데 제가 여기 올 때 오신 회장님 출석부를 확인했는데 이분들만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만 저기 소개를 드리고요. 다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레이빈들의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하신 분이 오셨는데 전 교육부 장관을 역임하시고 현재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의장님으로 계시고 또 우리 입금위에서는 자문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계신 이돈희 위원장님의 격려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수학 관련 단체들이 제12회 국제수학교육대회를 한국에서 유치하게 된 것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히 우리 박한식 교수님, 제가 평소에 늘 존경하는 교수님이시고 또 저는 사적으로 고등학교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대 선배님이십니다. 그동안 이 수학교육대회에 대한 관심과 또 우리 수학과 수학교육계에서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진념과 그동안의 그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은 저는 수학과는 좀 거리가 먼 일반 교육학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초청을 받게 된 것은 이 대회를 유치하는데 필요한 한 조직이라고 여기지는 국가 자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제가 위촉을 받아서 그 자리에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사실은 저는 수학도가 아니고 또 수학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만은 단지 이 교육에 종사해왔던 인연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유치하고 또 추진하는 이 세계 교육자 대회, 수학 교육자 대회에 제가 자문위원장직을 맡게 돼서 개인적으로 한편으로 송구스럽기도 하고 매우 영감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수학은 이 학문으로 봤을 때도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할 것 없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는 학문일 뿐만 아니라 또 수학 그 자체로서 학문의 가장 중심 위치에 있는 분야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교육 부문에서도 사실은 학교가 동양에서 생기고 서양에서 생기고 간에 본래 이 학교가 출범했을 때는 수학이라는 교과가 그 중심 내용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 수학이 교육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우리가 그 무게를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조성재
선생님께서 이 수학 교육이 바뀌면은 그 영향으로 과학 교육이 바뀔 것이고 또 과학 교육이 바뀌면은 그 모든 분야가 바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전망을 하셨는데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수학은 모든 교과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교과이니만큼 그 중심 교과가 바뀌면은 주변 교과가 바뀔 수밖에 없고 주변 교과가 바뀌면은 우리 학교 교육이 그 모습을 달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뭐 제가 맡아 있는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그 자문회의에서 대통령께 건의하고 있는 중요한 사안의 하나가 국가인재를 말하자면 세계 수준의 수학, 과학 인재를 육성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세계 수준의 수학, 과학 인재를 육성한다. 이렇게 하니까 과학하시는 분들, 수학하시는 분들이 그 표현에 조금 섭섭해하는 그 말씀들을 하시더군요. 그 섭섭해하시는 것이 세계 수준의 과학, 수학, 과학 인재. 사실은 세계 수준의 수학, 과학 인재는 이미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세계 수준의 학자는 수학에도 있고 과학에도 있는데 오히려 이제는 어떤 말을 써야 하느냐 하면은 세계의 선도적인 수학자, 과학자를 양성해야 한다. 뭐 이런 표현들을 쓰고자 하더군요. 아마 우리 교육이 이제는 선진국을 뒤따라가는 말은 추종하는 그런 위치에 있던 것이 이제는 앞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수학과 수학교육의 역량이 크게 바뀌어 가기를 기대를 합니다. 정말로 이 수학 국제수학 대회, 수학교육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서 또 이어서 있는 세계수학자대회까지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위상도 말할 것도 없겠지만 우리가 수학교육을 수학을 세계에서 선도하는 나라로서의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그 수학교육뿐만 아니라 학문의 발전에 커다란 그 이정표를 새로 그릴 수 있는 역사적인 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대회가 크게 성공해서 수학과 수학교육, 우리나라 학문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이 대회가 크게 성공하기를 빌면서 제가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 세계를 선도하는 수학자, 과학자를 양성해달라는 어떻게 본다면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한테 하는 그 뭐랄까 그 우리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그런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격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청 회장님이신 그 김두환 회장님의 격려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같이 좋은 날에 오늘 선후배, 동료 수학자,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이돈희 부회장님, 교과부 엄상현 실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을 모시고 2012년 국제수학교육대회 위원회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저와 이크미 CD와의 인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조승재 선생님께서는 80년대 초부터 같은 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저를 후배 교수로 각별하게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제는 얼굴로 보나 머리로 보나 확실하게 제 후배로 보이지만 박한식 선생님을 비롯한 많은 수학교육학자들이
이금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신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만 2007년 초 조승재 선생님으로부터 이금이 12유치교회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대한수학회는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2년 반 전 일이지만 그 당시는 이금이 12와 같은 세계적인 국제학술회의를 유치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울 때라 대한수학회장으로 상당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날 협조 요청을 위하여 조승재 선생님과 함께 국제관광공사 김종민 사장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곧 실사를 위하여 아르티그 회장 버나드 사무총장과 이름은 잊었지만 부회장 부부가 실사단으로 방문하여 김은기 수총회장님과 함께 모든 수학 관련 학교장들이 모여 한국수학회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 조승재 선생님과 이금희 회장 사무총장이 개인적으로 정말 가까운 사이인 것을 보고 대량률이 높다는 것은 알았지만 샹하이가 경쟁 도시라 조금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2007년 말 서울이 이금희 2012 개최 도시가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뻐했었습니다. 대한수학회도 여기에 힘을 얻어 2007년 6월에 ICM 2014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기 유치위원장 박형주 교수도 와 있지만 2014년 ICM 유치를 시작하여 지난달에 서울이 개최도시로 추천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수학은 정말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금희와 ICM을 한 도시에 함께 유치한 것은 서울이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것은 다 우리 수학계, 특히 박한식 선생님 같은 여러 원로, 동료 수학자들의 노력과 우리나라 국력을 신장시킨 국민의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국제수학학술지에 출판되는 한국 수학자들의 논문 숫자는 세계 12위로 우리나라 국력 순위인 13, 14위보다 조금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수학계는 이금희 12와 2014년 IC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내년부터 대한수학회, 대한수학교육학회, 한국수학교육학회 중심으로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수학 관련 단체 총연합회의 공동학술대회를 함께 열기로 했습니다. 이 공동학술대회에는 이금희 12 신현영 조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중심적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이금희와 IC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는 정부, 특히 교과부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여기 계시는 엄 실장님이 제가 존경하는 윤옥경 교수님의 생질이니까 잘 도와주실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이제 우리 수학계는 이 자신감을 한데 뭉쳐 이금희 12와 2014년 IC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함께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네, 무한한 협조를 약속하신 그 회장님의 격려사 고맙습니다. 다음은 한국교훈대학교 권지수 총장님의 격려사가 있으시겠습니다. 근데 예전에 없는 격려사를 하라고 그래서 이거 당황스럽긴 합니다만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디서 강연하거나 뭐 할 때, 네, 여기 교육계에 좀 원로이신 이론이 전 장관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강조하는 것이 기초, 소위 기초 교육에 대한 막 전도사 역할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물리학이고 또 물리학이 기초가 되는 것이 수학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이 흔들리면 과학이 흔들리고 물리학이 흔들리고 물리학이 흔들리면 과학 전체가 흔들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수학 교육이 바로 서는 것은 우리나라 수학은 물론이고 과학 교육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기초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현대사회를 우리가 굉장히 급변하는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급변하는 사회에서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이 변하는 걸 학교에서 배운 것은
이미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면 다른 것이 나와 있고 쓸모가 없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아무리 가르쳐 봐야 그 효과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아무리 시대가 빨리 변하고 막 급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학교에서 가르쳐야 된다. 지금 우리가 공교육 위기다 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은 공교육 위기가 어디서 왔느냐? 물론 복잡한 원인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가 부실해서 학교 교육에서 기초가 부실한 상태에서 영재 교육이다, 창의성 교육이다 하는 것을 너무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기초도 안 되고 그래서 공교육 부실이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뭐 과학이나 수학뿐만이 아니고 모든 교과에서 기초를 튼튼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수학교육은 기초 중에 기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한 수학교육의 국제학술대회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게 된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또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발전하는 아주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마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런 국제대회를 하면은 외국 사람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씁니다. 잘 대접합니다. 좋은 일이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대접하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국제대회를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제는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국제대회를 해서 외국 사람들을 우리가 정성껏 모시고 정말 우리나라의 수학교육을 잘 알리고 그런 것 중요하지만 그 대회를 하고 났을 때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어야죠. 우리나라 수학교육이 정말 새로운 새 출발을 하는 그런 하나의 어떤 자원을 마련하는 그런 국제수학대회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것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노력해서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 각국에서 오는 분들이 그 나라의 수학 교재 하나씩 가져와서 놓고 가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대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정말로 새로운 어떤 도약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우리나라 이 수학 국제 이 그 수학 교육 대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것을 계기로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더 한층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입금이 시기를 발판으로 수학교육이 도약하는 계기를 계기로 삼자는 말씀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 홍경입니다. 시간이 다소 지연되어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입금이 12 경과보고입니다. 교원대학교 교수이신 신현용 조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이크미 12 준비 일정에 관한 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신현용 교수님을 모시고 같이 일해본 분들은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까지의 준비 과정에서도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셔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셨습니다. 훌륭한 조직위원장님을 모시고 모시게 된 이번 이크미 12는 큰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현용 조직위원장님 나오실 때 뜨거운 격려에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셔서 참석해 주심으로
저희 조직위원회 큰 힘을 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멋진 대회로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준비해온 것 그리고 앞으로 할 것 간단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이 ICME를 접하게 된 것은 1980년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개최된 제4회 대회에 참석하시고 저희들에게 이 대회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후 1995년 우리도 이제 이 대회를 유치하자라는 구체적인 결의를 다짐합니다. 그 이후 2007년 12월 31일 결국 저희는 대한민국 확정이라는 낭고를 접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렇게 저희들이 오랫동안 소원했던 건데 막상 유치가 되니까 좀 얼떨떨했습니다. 아이 정말 유치가 됐네 하면서 그러나 저희들은 과연 우리가 뭘 구체적으로 해야 할지 이렇게 점검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정식으로 조직위원회가 조직된 것은 금년 1월 1일입니다. 그 이후 한 달 후에 조직위원회 규정 등 재반 준비들을 저희들이 마쳤고 3월 17일에 국가 단체로서 저희가 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3월 21일 날 제1차 IPC 회의 지원 신청을 국가에 냈습니다. 다음 달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코엑스에서 프로그램 위원님들 20분이 오셔서 이 행사 모든 골격을 저희들이 논의하게 됩니다. 4월 27일엔 이 규모 에 맞는 국고 지원 신청을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교육과 기술부 경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ICME 12 분명히 국제학술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학술활동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학술대회에서 특별히 우리 교육과학자문회의 우리 김승환 전문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해오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그 학문융합 특히 수학교육, 과학교육 그리고 수학과 인문학 이런 시도들을 저희 진지하게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 전례 없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 대회 기간에 우리 한국에 있는 수학선생님들 천부를 저희들이 모실 계획입니다. 물론 이를 위한 국고 지원을 저희 신청한 상태고 정말 그리해서 아까 우리 권재철 총장님께서 저희들한테 말씀하셨듯이 이 대회가 어떤 유리적인 그런 잔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는 뭔가 남는 그런 귀한 대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멋진 연수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편 항상 있는 것처럼 이 대회는 단순한 학술대회가 아니라 이 전 100개국에서 약 지금 5,000명 저희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100개국에서 나오는 그런 분들과 어우러져서 다음에는 이 문화 사회 행사도 좀 멋지게 저희들이 한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이것도 전례 없는 거고 아직 이제 우리 IPC 회의에서 결정을 하실 사항이 하지만 저희들 소원은 이 기후에 이 수학교육 서울 선언을 발표해서 전 세계의 수학교육 같은 방향을 저희들이 제시하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도 있습니다. 이 대회가 이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조직위원회 현재 인력 가지고는 저희들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또는 테스트포스 팀들을 저희들이 별도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이 재정 문제라든지 이 재정은 우리가 귀한 이 국고를 집행하기 때문에 정말 잘할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또 교사연수 이건 전례 없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특별한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차질 없이 멋지게 할 그런 계획입니다. 학문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전례 없는 물론 어떤 소 단위의 규모들에서는 있었지만은 저희들은 보다 더 진지하게 하고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 활동도 특별위원회 또는 테스크포스 팀을 통해서 저희 하려고 합니다. 한편 이 대학 수학과 학교 수학 이것은 우리 대한수학교회와 수학교육 관련 단체 학교들과의 그런 긴밀한 협조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만은 하여튼 요 문제도 이 순수학자들과 수학교육자들 그리고 교육 현장 이것을 어우르는 그러한 고민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조직위원님들이 현재 이렇게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추후 이 우리 저희들이 이제 그 업무량이 많아질 것 같고요. 추후에 우리 일선에 계신 우리 장학관님들을 비롯한 선생님들을 더 모셔서 더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따 만찬 때 일일이 인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편 저희들 이 행정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사무국을 두고 있습니다. 제가 조직위원 그 책임을 맡고 있다 보니까 사무국 본부는 한국교원대학교에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그 활동들이 서울 지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서울 사무소를 두고 우리 사무국장하고 앞으로 채용될 이 직원은 서울 사무소에 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로고입니다. 사실 이 로고까지 오는데 저희들이 1년 반 소모한 겁니다. 소모했다기보다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박하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많은 사람들이 야, 이 로고가 좀 이뻐 보이긴 한데 이 수학적 컨텐츠가 없다 이런 비판을 받지만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태극기 음양인데 이건 이진법이고 라이프리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정말 의미 있는 수학적 의미가 담긴 그런 로고입니다. 이 로고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으면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더 부족해서 생략하기로 하고요. 저 이 로고에 대한 설명을 저희들이 우리 공식 웹사이트에 올려놨습니다. 그것도 다섯 개 국어로 설명을 친절하게 해서 다 올려놨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방문하셔서 한번 일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ICB12는 2012년 7월 8일부터 2012년 7월 15일까지 열립니다. 8일간 열리는데 이 대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위성학회가 따라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HPM이라고 해서 국제수학사 학술대회입니다. 이 대회 우리나라에서 이쿠미 직후에 대전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또 하나의 큰 위성학회가 그 PME 국제수학교육 심리학술대회인데 이것은 현재 우리 대만에서 한국과 가깝다 그래가지고 대만에서 강한 유치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양보할 의사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대만하고 여기하고 가까운 게 아니라 먼 거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이 학회는 위성학회이긴 하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그런 조직위원으로 치러지는 학회이지만 저희들이 적극 후원하고 지원해서 이 대회도 유치하려고 무진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음 달 7월달 그리스에서 결정이 되고 현재 여기에 와 계신 우리 유희찬 교수님하고 교원대학교 방정숙 교수님께서 정말 무진애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후원을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 중요한 이 위성학회 이외에도 많은 위성학회들이 이 금이 12 전후해서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것 같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입금에는 3,000명 정도가 모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조직위원회는 좀 큰 꿈을 갖고 있습니다. 5,000명. 이 5,000명 참가를 저희들이 목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초청할 수 있느냐라고 하시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수학생님들 1,000분을 저희들이 모실 겁니다. 그래서 멋진 연수를 할 거고
이 중국과 일본 이 지리적인 여건을 저희 충분히 활용해서 중국과 일본의 선생님들 천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네, 기존에 오시던 3천분에다가 우리 2천분 더 모셔서 5천분 저는 이게 허황된 그런 계획이 아니라 저희 조직위원회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충분히 달성 가능한 그러한 목표라고 생각하고 많은 노력을 할 각오입니다. 저희들 이 입금의 시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 오랫동안 저희들 마음속에 있던 겁니다. 우리 박하식 교수님께서 참석하신 1980년부터 이 조직위원회가 해산한 게 2014년인데 무려 35년간입니다. 저희는 이 ICME와 35년간 함께 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대회를 유치하기로 맞먹었던 것이 1995년으로 볼 때 이쿠미 12는 우리와 20년을 함께 할 겁니다. 그 얘기는 저희들은 이 대회를 그저 그냥 어떤 앞에 대회에 따라가는 그런 대회가 아니라 이미 저희들 속에 충분히 발효되고 정말 숙성된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회는 정말 기쁘게 학술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적이나 어떤 사회적이나 그런 활동들을 풍성하게 해서 정말 즐길 수 있는 Joyful Ecumi 12 그리고 우리의 이 조직위원들이나 모든 우리 한국 수학계의 정성을 담아서 정말 감동적인 그런 대회로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직위원 이 Ecumi 시비를 준비할 때 첫 번째 묻는 질문이 그럽니다. PCO가 어디냐? 즉 이 대회를 준비하는 전문 그 이벤트 회사 어디냐라고 묻습니다. 아직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가능한 한 끝까지 PCO 없이 저희들 조직위원이 중심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어떤 이상과 우리의 꿈과 우리의 정성이 담기고 또 우리보다 더 나은 정부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이 저희들의 교만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우리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많은 우리 선생님들 적극 저희 조직위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이 되었듯이 2014년에 우리 ICM 국제수학자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큰 경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이 ICM 2014년 2년 전에 열리는 ICME 12 이 대회를 멋지게 추려서 그 2년 후에 있을 ICM 2014의 든든한 그런 기린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elcome to Ecumi 12.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크미 최하구의 바란다에 사회를 맡게 된 서울대학교 수학교육과 건오남이라고 합니다. 이크미 최하구가 개최되기 위해서 여기 아직까지는 모르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텐데요. 저희가 재수를 했습니다. 소위 2003년도에 유치 실사단이 맞고 또 두 번의 실사단을 두 번째 2005년에 맞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크미 개최를 위해서 수학교육계가 두 번의 노력을 했다는 것은 수학교육계가 국제수학대회에 대한 열망과 꿈이 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기빈들께서 수학계와 교육계를 주도하고 계시는 교수님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크미 12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이크미 12가 해결해야 될 문제, 이크미 12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는지 또 이런 국제대회가 우리 수학교육계에 남는 게 무엇인가 수학교육계의 도약의 기회를 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여러 기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ICM 2014 유치자문위원장이신 민경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켜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 특히 우리 박한식 교수님, 또 이도니 자문위원장님 등 여러 귀빈들 모시고 이 경례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오늘이 있기까지 남다른 사명감과 열정과 인내를 가지시고 헌신해 오신 조승재 교수님을 비롯한 신현용 교수님과 또 그동안 유희찬 교수님들 여러 교수님들의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6년 전 입금이 11 유치에 실패해도 좌절하지 않고 이 어려운 일을 이끌어 오신 조승재 교수님의 리더십에 존경을 표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2003년 입금이 11 유치 과정부터 대한수학회 부회장으로 또 회장으로 실사단을 영접하는 일 등 그동안 부분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우리 한국 수학계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012년 입금이 12, 2014년 서울 ICM 개최는 한국 역사상 미래에도 유례가 없을 놀라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 수학자가 필즈 메달을 받는 일만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역사적 시기에 그 의미와 뜻을 깊이 새기며 우리 사회에 수학을 통한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출범하는 이 위원회는 앞으로 엄청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땀, 에너지, 열정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출범식을 통해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서로가 힘이 되어주겠다는 다짐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권지수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는 다 함께 이 행사가 끝난 후 무엇을 남기도록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며 지혜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국경이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글로벌 시민으로서 문과, 이과 구분 없는 기본 능력과 소양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수학, 과학에 대한 기초교육의 강화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수학교육 강화를 국가 전략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아까 이도니 부회장도 말씀하셨지만 수학과 교육을 비롯한 기초교육 강화를 위해서 정책의 비중을 점차 높여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2014년 서울 ICM 유치 과정에서 유치 사이트 실사단이 왔을 때 크게 감동을 시킬 정도로 그동안 대통령의 지지사안 등 청와대와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무총리실 등 비롯한 정부가 보여준 관심과 지원은 우리 수학의 중요성에 인식을 그 기반에 깔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가 준비하는 2012년 세계수학교육자대회는 우리 사회가 10년, 20년 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시대를 바르게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 나름대로의 생각과 꿈을 몇 가지 나누고 싶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번 입금이 12를 통해서 우리 수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오늘의 수학교육을 위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교육에서 지식과 더불어 능력과 소양, 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풀이, 단맞추기 능력을 넘어서 개념에 대한 이해력, 논리적, 추상적 사고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수학교육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학생들에게 수학정신과 수학적 문화를 심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 대회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이 수학교육이 우리 일상의 삶, 우리 국가 산업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충분히 인식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수학교육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배우는 학생들의 변화가 중요하고 이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은 수학교육자나 수학자들의 들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것이야 하며 더 나아가 수학은 모든 학문과 산업, 우리 국민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일반 국민들도 수학을 이해하고 배우는 것에 대한 보람과 가치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수학계가 하나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육과 연구가 하나가 되어야 하듯이 수학 교육자와 수학자 그리고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대학 교수에 이르기까지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한 학생에게는 어려서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길을 걸으며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2012년 입금이 투여하고 2014년 서울 RCM을 통해 우리 수학계가 서로 협력하고 참여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수학교육과 수학연구의 역량을 선도적인 위치에 높이며 세계 속에서의 리더십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입금의 퇴활구의 추진을 위해 수고하실 위원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성공적 입금의 퇴활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 수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수학교육계와 수학계의 통합의 기회로 삼자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ICM 2014 유치 위원장이신 박형주 교수님께서 조언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실 저는 이런 자리에 있을 만한 처지가 아닙니다. 말안입니다만 기회를 주셔서 다른 선생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오늘 ICM이 결성식을 하는 경사스러운 자리입니다만 그리고 ICM 저희 국제수학자대회가 몇 번 언급됐고 조금 전에 민경찬 장례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그냥 더 이상 더할 것은 별로 없고요. 아마 비슷한 점 그리고 어쩌면 좀 다른 점 이런 것만 제가 오늘 느낀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보내주신 순서지를 보고 알았는데요. 보니까, 이제 물론 이전에 제가 ICMI와 ICME가 다른 것은 알고 있죠. 그러니까 ICMI는 단체고요. ICME는 그 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죠. 그러니까 ICMI는 국제수학교육위원회고요. 이게 1908년에 아마 생겼다고 지금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101년 됐네요. 그리고 그게 주최하는 국제수학교육자 대회는 ICME는 1969년에 아마 1회가 대회가 열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 40년 됐습니다. 근데 단체가 먼저 생기고 그 단체가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나중에 생기는 게 이게 정상적인 절차죠. 근데 ICM 국제수학자대회는 거꾸로입니다. 제 1회 대회는 112년 전에 1897년에 쥐리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국제수학연맹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넘게를 그렇게 4년마다 열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1919년에 90년 전에 국제수학연맹이 아마 생기고 이 조직을 정례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거꾸로네요. 그리고 그 국제수학연맹이 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국제수학자 대회를 4년마다 개최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필드상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2명에서 4명을 4년에 한 번씩 주는데 그거를 이제 이 ICM 개막식 때 그리고 최근에는 주최국의 국가원수가 주는 그런 전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7회가 됩니다. 오늘 들은, 저는 이크미 12라고 그러셔서 2012년인가 보다 그랬는데 그게 아마 12회군요. 저희는 27회가 됩니다. 2014년. 근데 이제 사실은 제가 고백을 하나를 제가 드리는 건데요. 이제 저희가 유치단계에서 제가 여러 선생님들의 제안을 무시하고 이크미 얘기를 많이 강조를 안 했습니다. 나름의 우려나 걱정이 속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역사를 나름대로 데이터 분석을 열심히 좀 했는데요. 그랬더니 이크미와 ICM을 동시에 개최, 그러니까 비슷한 때 개최한 나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2012년 ICM이가 개최가 확정됐는데 이거를 강조하면 곤란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실은 그래서 조금은 강조를 못했는데요. 자신이 없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일을 모르는 일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수학연맹 IMU의 회장단 세 분이 실사를 왔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몇 달,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세 달 전에. 근데 그때 그 이제 IMU의 국제수학연맹의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사무총장이 왔는데요. 근데 그 중에 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은 98년 베를린 ICM과 2002년 베이징 ICM의 조직위원장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뭘, 자기들이 와서 뭘 봐야 될지를 너무나 면밀히 아는 분들이라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긴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때 회장이셨던, 회장이신 라슬로 로바스 교수님인데 이분이 오셔서 기자회견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희 둘째 날에. 근데 기자회견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기자가 질문을 하기를. 한국의 장점이 뭡니까? 만약에 현재 경쟁국이 캐나다 몬트리올하고 브라질의 리오데제나이루인데 서울이 그것들에 비해서 갖는 비교 우위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답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이분은 국제수학연맹의 회장이니까 당연히 IMU의 산하 위원회인 ICMI가 주최하는 이크미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2012년 이크미가 서울에서 개최하는 걸 알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수학 연구 수준이 여러 가지 통계를 통해서 사상 유례 없이 급격히 성장한 것도 자기들이 확인했다. 근데 이렇게 수학 연구와 수학 교육이 각자 이렇게 면밀하게 같이 성장하면서 서로한테 시너지를 주는 그런 국가는 드물다. 그러니까 한국의 얘가 미래를 위한, 미래의 수학 발전을 위한 어떤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날 저희 그 ICM 그 삼천각에서 환영연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전날 있었던 환영연회 때 수학교육자들이 여러 명 다 참석한 것도 본인이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까 수학자들과 수학교육자들이 이런 서로 간에 어떤 도움을 주고 지원하는 이런 일들이 컬렉티브 에퍼트라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다. 이런 말씀을 저 한국의 비교 우위로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여러 가지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ICME의 덕을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ICME의 유치 단 과정이나 잘 모릅니다. 근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을 물론 당연히 예상하고요. 저희들은 사실은 그 4월 19일 날 투표결이 있었는데 집행위원회 투표결 발을 전날 미국 집행위원 분께서 바우엔디라고 하는 샌디에고 교수님께서 한국의 유치는 불가능하다라고 확언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자문위원인 제마노프 교수가 그걸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사실 그분을 설득하기 위해서 저희 요청으로 LA 주재 한국 총영사께서 샌디에고까지 갔었는데 안 만나주고 한국이 지금 불가능하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안 됐구나 그래서 의료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리버스가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크미 덕을 본 것처럼 저희도 이크미에 도움을 드리고 그리고 저희보다 2년 먼저 하시니까 저희도 지켜보고 저희가 하실 수 있는 물론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한국이 또 아까 말한 그분이 한국의 장점 중에 또 다른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젊은 학생들이 국제수학 올림피아드나 이런 것들에서 약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한국의 미래가 밝다 이런 얘기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필드상 수상자가 이제까지 48명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8명이 IMO 메달리스트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코리데이션이 있는데요. 근데 한국의 그런 여러 가지 수학교육과 수학의 어떤 상호관계, 그 다음에 젊은 학생들, 어린 학생들이 잘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한국의 비교 우위로 언급됐는데 이크미가 잘해주셔서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찾아서 수학계에서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런 스타디도 저희들이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노하우를 저희한테도 전달해 주셔서 저희들도 잘 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도 하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정환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며칠 전에 신현용 조직위원장님께서 전화를 거셔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할 기회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라 그랬냐면 이크미 12에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을 하라 그랬는데 제가 그걸 뭐 말할 자격도 없고요. 또 자격이 있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잘하고 계시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은 조금 채워야 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간단히 하겠습니다. 첫째, 진짜 그 이크미 12가 세계 수학자 대회니까요. 세계 수학 교육자 대회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수학 교육의 국제 교류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신형용 위원장님께서 5천 명을 바라신다 그랬는데 한 6천 명쯤 와서 이렇게 대회가 아주 성대하게 거행되기 바라고요. 또 많은 위성학회를 통해서 진정한 수학교육에 대한 토론이 일어나고 거기서 세계의 수학교육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되고 나갈 것인가를 알고 또 더욱 바란다면은 대한민국 수학교육이 세계의 수학교육을 주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크미 12를 통해서 수학의 저변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 연수와 사회문화 활동을 통해서 정말 수학이 즐거운 것인 거구나, 수학이 재밌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인식이 2012년을 이후로는 일어났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학을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 이후로는 수학은 정말 암기 과목이 아니고 진짜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과목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바랍니다. 또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지만 그냥 우리도 수사모 같은 것이 생겨서 정말 자체적으로 수학을 즐기는 그리고 수학이 좋아서 수학을 선전하고 누가 안 시켜도 광화문 내거리에 나와서 수학이 제일이다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소년 수학의 유소년 수학 교육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기 동아사이언스의 이충환 기자님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는데 좀 박수 좀 쳐주십시오. 이 동아사이언스가 이제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학생들을 위해서 이제 수학 잡지를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 9월 정도 창간호가 나온다고 하는데 맞죠? 예, 하는데 이런 잡지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수학 교육이 정말 유소년 수학 교육이 발전하고 또 은퇴한 교수님들이 유소년들을 차근차근 가르치는 그런 수학 교육 문화가 생겼으면 합니다. 짧게 하라 그랬으니까 이만 하고요. 이크미 12를 계기로 우리나라 수학 교육이 바뀌고 우리나라 교육 전체가 바뀔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라면서 저의 말씀을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직위원회 위원들께서 수사모가 생길 수 있도록 2012년까지 부단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경인교대 정동권 총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계획에 없던 사람이 올라오게 됐습니다. 우선 먼저 그 입금의 시비의 한국 유치에 대해서 저 자신도 수학교육계에 종사했던 한 사람으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실 이종희 전 장관님, 박한식 수학교육계 원로 교수님 또 여러분들 모신 자리에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이 저로서는 한편 쑥스럽기도 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동안 사실 이 엄청난 일을 해오신 많은 분들의 그 열정과